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부진했던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내내 전기차 캐즘 이슈로 주가 흐름 부진했는데 이번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뛰어넘는 실적 보여주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실적 수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매출액 6조 8,778억 원, 영업이익으로 4,483억 원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하게 됐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29.5%나 급증을 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향해 EV의 전기차 파우치 공급이 증가했고요. 또 북미를 중심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 손실로 177억을 나타냈습니다. 손실은 손실인데 그래도 지난 분기 손실보다는 손실폭이 축소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캐즘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도 전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028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규모를 고려했을 때 벤츠향으로 총 8에서 9조 원대 계약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의 기간을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세대 배터리를 처음으로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벤츠의 LG 엔솔이 공급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46파이 지름 46mm의 원통형 폼팩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폼팩터가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10%,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가량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증권가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이 구조적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모멘텀은 하지만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대선 리스크와 테슬라의 바닥 통과, 유럽 중심의 전방 수요 개선, 메탈 가격 안정화까지 순차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면 구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업종 내 탑픽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 단기 실적, 즉 4분기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 대치가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직은 더딘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2차전지 업황 회복에 대해서 아직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리스크가 해소될 시점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주가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업은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유한양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는 장중에는 159,2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6% 이상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이 유한양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유한양행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렉나자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자, 렉나자가 지금 현재 뭐 얀센과 함께 병영으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성공적으로 좀 끝났고요. FDA 승인도 받았고 이제는 이제 렉나자 병영이 아니라 렉나자 하나의 치료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지금 이제 밟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 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글로벌 이제 빅파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과 최근에 에이즈 치료제 관련된 치료제 원력 의약품을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약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CDMO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뭐 자회사인 유한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지분은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CDMO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관찰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지금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CDMO 쪽을 통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최근 뭐 주가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유한양행은 현재 다른 CDMO 종목들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오늘 너무나 좋게 잘 들어왔다는 거죠. 외국인도 오늘 77,000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29,000주나 다시 한번 재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단기 상승 흐름을 뭐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뭐 기술적 보더라도 신고가 움직임, 52주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예요. 전 고점인 대략 한 16만 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이 16만 원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내일이 마지막 거래이긴 하지만 내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고, 다음 주 또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거래량이 잘 형성될 때 매수해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한양의 2주 안에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인데 현재 구간에서 20% 넘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티플렉스 튀었고 보니까는 중국 측에서 희토류 공급망을 이제 좀 제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티플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희토류 관련 이슈로 좀 접근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오늘 딱 아침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 이 중희토류 산화 디스프로슘과 그리고 테르비움 가격이 두 달 만에 11%, 20% 이렇게 상승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중국이 이제 이달 들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희토류 관리 조례를 이번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희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희토류 관련 종목들이 매우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티플렉스는 이제 희토류 관련 이제 매출보다는 이제 스테인리스 본강 절삭 가공과 스테인리스 후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수금속 이제 티타늄이나 니켈 합금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토류 관련 이슈로 좀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기술적으로도 이제 수렴형 패턴에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면서 캔들 봉에 이평선이 전부 다 지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오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에서 따라잡기보다는 한 내일 정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때 한 2,990원, 한 3,000원 정도 수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된다면 월봉상 이제 60선 자리인 3,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터치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가지고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희토류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은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1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1만 4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는 SK하이닉스도 잘 가고 한미 반도체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게 되면 뭐 한미 반도체도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죠. 아무튼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는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SK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장비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C본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고 실적이 올해 하반기도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았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 이번 6월 달에 19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 받는 흐름들이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과 그리고 연기금, 투신 쪽도 긍정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신을 빼고요.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를 좀 이제는 좀 상승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해외 쪽에서는 분위기 좋죠. 어드밴테스트를 비롯해서 TSMC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GB200칩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이제 대만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대한 TSMC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확장하는 분위기를 공장이 이제 대만에서 증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C 본딩이 워낙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 쪽에서는 TC 본딩이 그렇게 쓰여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 해본 결과 1.4나노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지 않아도 TC 본딩까지도 충분히 1.4나노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쟁력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 벳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대략 한 대당 110억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그런데 동사가 지금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정밀화의 부분에 있어서도 퍼포먼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당분간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TC 본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죠. 한미 반도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주가 움직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TC 본딩 수요 클 것이다. 한미 반도체 이제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